당신이 살찌는 이유 음식편 첫 번째. 당신이 먹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꿔줄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적거나 파괴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당신은 식사를 잘 챙겨 먹어도 금세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.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수가 파괴된 이유로 네 가지를 앞서 제시하였고 그중 첫 번째로 미토콘드리아를 병들게 하는 음식 유형 세 가지가 있다. 미토콘드리아를 병들게 하는 음식 유형 세 가지. 첫 번째, 질 나쁜 음식. 두 번째, 영양가 없는 음식. 세 번째,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다. 질 나쁜 음식은 제초제, 농약, 화학비료, 성장 호르몬, 항생제, 보관이 잘못된 원재료 및 음식, 곰팡이가 핀 음식들이 사용된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을 지칭하는데 이 식재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우리 몸이 계속 살찌는 몸으로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독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. 독소와 비만의 연관성의 경우 첫 번째, 독소가 우리 몸속에 많을 경우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. 두 번째, 몸이 위협을 느껴 지방을 저장한다. 몸은 식품 첨가물, 중금속, 환경 호르몬 등의 지용성 독소가 계속 몸에 유입될 때에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체지방에 그 독소를 가두고 절대 내어주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. 즉, 질 나쁜 음식으로 식사를 할 경우 아무리 많은 칼로리를 먹어도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며 계속 배가 고프고 칼로리만 흡수하며 살이 빠지더라도 몸의 독소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몸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다시 살이 찌는 몸이 된다.